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영상 마지막에 살짝 언급을 했던 그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영상들 하나하나 올리면서 이 친구 이야기를 조금씩 제가 같이 올렸어요. 영상 말미에. 그래서 제가 쭉 적어봤는데 일단 중복이 되는 걸 먼저 빼고 일단 볼게요. 먼저 중복이 되는 게 레슬링 사건, 뭐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기울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것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중국 인구 60억 사건. 그 다음에 디아블로 2 사건은 제가 얘기를 안한것 같고, 오뎅 알레르기 이거는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좀 감감합니다. 좀 혼미해요. 그 다음에 내 인생 최고의 킥 사건도 그렇고, 담은술 사건도 그렇고, 결투 사건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풀었죠. 왜 고등학교 때웬 여자애 하나가 그 부산에서 방학에 가출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결투해가지고 완전 찐따 돼버린 그 사건이고, 그다음에 PC 메모리를 억지로 거꾸로 꽂아가지고 컴퓨터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했던 사건, 요것도 한번 풀었나 싶고, 그다음에 다리 건설 사건, 이거 완전 구라죠. 그리고 건물 건설 사건, 이거 역시 핵구랍니다. 그리고 지가 두바이에 가가지고 갱스터를 그 소주병으로 뭐 머리를 깨가지고 조졌다. 뭐그 부두목인가, 뭐 행동대장인가. 아무튼 이 역시 마찬가지 알구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친구 차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쳐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건. 그리고 고딩 동창들, 이게 이제 역대급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모두에게 적이 됩니다. 고딩 동창들 개똥을 먹튀했어요. 그것도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개를 한게 아니고 애들이 저 새끼는 안 된다, 저 새끼 허세만 심하고 거짓말 너무 심해서 절대 끼워주면 안 된다 했는데, 한 놈인가 두 놈인가가 그래도 우리 다 동창이고 친구들 끼워주자 해가지고 중간에 끼워줬다가 먹고 튄 겁니다. 완전 역적됐죠, 끼워준 친구는. 그 다음에 소고기 사준다 해가지고 나갔더니 완전 개 거지 같은 사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푼것 같은데 이거는 피해자가 접니다. 그리고 끝으로 궁극의 맥주병 사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제가 풀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들 짤막짤막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사건들부터. 그러니까 디아블로 2 사건이 뭐냐면은 정확히는 디아블로 게임 그 2의 출시 사건입니다. 이 자식이 이때 나이가, 저희들 나이가 한 20대 한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6년쯤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디아블로2라는 게임, 이 디아블로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때, 그러니까 디아블로2가 한참 인기가 많을 때 저는 리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자식이 디아블로2는 내가 좀 알지 이러면서 이거 1998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히트했잖아,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 1998년이면 우리가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참고로 고등학교, 제가 아무리 디아블로 2를 안 했지만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거 절대 말안 하거든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1998년도, 즉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인기를 확 끌면서 PC방이 붐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근데 디아블로 2는 그거보다 한참 뒤에 나왔어요.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몰랐죠. 그런데 그 해는 아니라는 걸100% 알았어요. 적어도 99년 혹은 2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죠.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 자식이 또 그러더라고.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했어요. 아이 새끼, 니는 무식해가지고 저도 모르면서 또 우기네, 이런 해가지고 내기를 하자. 저는 절대 98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98년에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자식은 스타크래프트가 96년인가 7년에 나왔다 그러고,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다음에 디아블로는 98년에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때도 공사장에서 기둥뿌리 뽑아서 패 죽일 뻔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우기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미쳐버립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걸딱 봐도 뭣도 모르는 놈이 억지로 이게 지 생각이 옳다고 우기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내기를 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사촌한테. 왜냐하면 제 사촌이 디아블로를 조금 했었고 집에 디아블로 CD가 있어요. 그래가 전화를 둘 다 아는 놈이니까 전화를 했죠. 야, 디아블로 2 지금 껍데기 가지고 있지. 어, 그 봐가지고 출시일이 어, 언젠지 봐라 했더니 그게 2000년인가 그랬어요. 어, 저도 확실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98년은 아니었어요. 99년인가 2000년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2000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게임이 나온 시기가 아니고 지가 산 껍데기가 나온 시기다 이러면서 막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결국엔 PC방을 갔습니다. 제가 이겼죠. 바로 차 맞았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아구창 날렸어요. 어. 그리고 오뎅 알레르기 사건, 이건 또 뭐냐면은 이건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말도 안 돼. 이 자식이 허세가 엄청 심하고 진짜 심해요. 나중에는 이게 허언증까지 발현돼가지고 완전 망상 말기까지 갑니다. 지가 진짜로 싸움을 엄청 잘하고 막 누구든 다 이길 수 있다고 이런 착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올랭 알레르기 사건이 뭐냐면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약간 망각을 하는 것 같아. 얘가 정신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비위가 엄청 약해요. 얘가 냄새도 약한 걸 못 맡고 조금이라도 비린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엄청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선을 못 먹거든요. 생선을 절대 못 먹어요. 그러면서 왜 생선을 안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는 알레르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뎅을 졸라 잘 처먹어요. 이거 생선이잖아. 생선살이잖아. 생선 뭐 입술에 갖다 대기만 해도 알레르기 올라와가지고 뒤로 쓰러진다는데 오뎅을 그렇게 잘 먹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그 오뎅 그 파는 차 있죠. 그것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계속 먹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 이게 쪽팔리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아유 이거 얘기하면 이 새끼 얼마나 쪽팔릴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계속 생선 알레르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런 새끼가 오뎅을 어떻게 그렇게 잘 처먹냐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뎅은 그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안 일어난답니다. 이게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그때도 패고 싶었죠. 왜? 니는 무식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나. 그게 밀가루 들어가면 알러지 다 없어진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때릴 뻔하다가 뭘 꺼냈냐면은 참치캔을 꺼냈습니다. 왜? 이 자식이 참치캔 엄청 잘 처먹거든요. 그럼 이 새끼야, 동원 참치에도 밀가루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기 들어가는 올리브유가 알러지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일들이요. 그냥 농담으로, 반농담으로 하는 거면은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주먹을 불러요. 왜냐면은 지가 맞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끝없이 깔아뭉갭니다.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사건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진짜 엄청난 우사였는데요. 아, 이거 내 인생 최고의 킥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리 건설 개구라, 건물 건설 개구라, 핵구라 있죠. 여기서 건물 건설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놈이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를 합니다. 이게 뭐 근데 지 말로는 대학도 안 나왔거든요. 대학도 못 갔죠. 지 말로는 과장이래. 그때 나이가 저희 나이가 30대 초반쯤 됐을 때입니다. 과장인가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막 이런 엄청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고 믿고 산다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장 다음 가는 실력자고 자기가 없으면은 뭐 연세대 뭐 건축학과 나온 것들 다 지 밑에 꿀리고 있다면서 막 구라가 상상 초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그걸 진짜라고 믿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허언증이에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극이 발생했냐면 아까 얘기한 오뎅 사건처럼 상대방을 깔아뭉개는데요. 이 건물 사건이 뭐냐면 한 번은 30대 초반 때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그 은사님 한 분 모시고 동창회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그 레슨 도르마 부른 영상 있죠.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제가 하객분들한테 인사하고 그 전이었나 아무튼 주례석을 보면서 제가 인사를 하는 걸 보일 겁니다. 거기서 목소리가 아이고 그래 이러면서 선생님이세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엄청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개 같은 파티를 한 거죠. 했는데 요 놈은 초대를 안 했거든요. 아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싫어해가지고 이거 먹튀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척히 들어온 거야. 이게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또 선생님이 계시니까 차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이 그냥 거기서 조용히 좀 짜부대어 있다가 조용히 가면 괜찮은데 또 이게 어깨 빡 힘주면서 막 엄청난 구라를 친 거예요. 무슨 구라를 쳤냐면은 그때 어떤 좀 특이하고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진주에.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선생님 지인인 겁니다. 선생님의 지인이 그 건물의 주인공이 그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거 내가 설계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구라를 친 겁니다. 아무도 안 믿었죠. 절대로. 그런데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너무 대견해가지고 내 제자가 이 건물을 지었구나 이래가지고 지인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 그 당신 그 산 건물, 당신 그 건물이 내 제자가 만든 거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냐? 이거 내가 만들었다. 뽀록이 난 겁니다. 이쯤 됐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숨거나 도망을 가죠. 그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된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사과를 하겠죠. 물론 그럴 놈이었으면 그런 말도 안 했을 거겠지만 우와 어쨌는 줄 아십니까? 전화 바꿔받아가지고 욕을 하면서 야 이 개자식아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거짓말을 하냐고 그지랄 한 거.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걔 가고 나서 아이고 자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근데요, 이게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뭔가 잘못한 게 있고, 그게 들켰을 때, 거기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얘처럼 더 큰 걸로 덮어버리는 애들이 있다고, 미친 것들이. 지가 막 화를 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얘 말이 맞아! 아마 저희가 그 동창들이 없었으면 선생님도 속았을 겁니다. 지인이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기를 해요. 아니 지는 진짜라고 믿으니까 연기가 아니지. 그리고 아까 뭐 댓글에 아이고 이 정도면 연 끊어야죠 하셨는데 우리 조얼리 마님이 연 끊었죠. 소고기 사건 이후로 연 끊었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야기 엄청 많아. 이 두바이 이것도 미친 거야.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 건설지가 그거 하니까 회사에서 두바이로 파견을 보냈답니다. 두바이 그 신도시라 합니까? 그 두바이 사막에 지어진 도시 있죠. 거기 있는 멋있는 건물을 또 건축하고 지가 설계를 하기 위해 갔대요. 가가지고 뭐라더라? 어떻게 하다가 두바이 그쪽에 있는 무슨 조직배 이런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한국의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놈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두바이에는 소주가 있긴 한데 너무 비싸다. 한 병에 막 3만 원이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소주 한 병 3만 원이래요. 근데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자식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첫 마디가 진짜 일리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지가 소주병으로 그 두바이에 있는 갱스터 부두목 뭐 행동대장이었나? 뭐 정수리를 깨가지고 뭐 한국의 위상을 보이면서 아 그래 그 건물 그 입찰이라 합니까? 그거를 하는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가 깼대요.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가 설계를 하고 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100층짜리를 거짓말 같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제 입이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적은 거야. 그리고 이미 한번 했던 얘기라도 또 듣고 싶은 분들 계시거나 혹은 나는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기회를 봐서 또 묶어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사실 예전 영상에 조금씩 올렸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